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오늘은 이 친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P120. 네, 반가운 브랜드 AKG가 계속 나오고 있죠. 사실 AKG는 뭐 저희가 214를 기본 마이크로 늘 비교 맞습니다.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엄청 이제는 익숙한 그런 브랜드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리버브닷컴 기준으로 보면은 마이크가 3위가 AKG. 아, 그리고 역시. 2위가 제나이저. 그래요? 1위가 슈어네요. 아. 그리고 4위가 노이만, 5위가 오디오 테크니카. 이렇게 되어 있고. 오디오 테크니카 대단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판매량 기준으로 보면 노이만이 1위군요. 노이만, 슈어, AKG 순입니다. 어쨌든 AKG는 둘 다 3위 정도에 드는 완전 탑 클래스, 네. 슈퍼 탑 클래스. 네, 네, 순위를 갖고 있는 브랜드였네요. AKG는 뭐 저는 이제 메인으로 414를 쓰고 있고 저희가 여기서 또 기본 마이크로 214를 쓰고 있다 보니까 워낙에 사운드가 익숙하기는 한데 이게 늘 듣던 사운드가 어쨌든 뭐 한 50만원대 뭐 그리고 120만원대 막 이런 사운드다 보니까 그 아래쪽 사운드에는 크게 사실 관심이 없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얘가 지금 가격이 10만원 전후에요. 사이트에 따라서 10만원도 안 되게 파는 데도 있을 정도로 네네. 9만 얼마에 파는 데가 있을 정도로 정말 저렴한 컨덴서거든요. 근데 그게 10만원 전후에 지금 가격대에 얘 보면 여기 로우 컷 기능도 있고 여기 패드 기능도 있단 말이에요. 네. 마이너스 20dB 이런 기능이 있는 컨덴서 마이크가 10만원이라니 그러니까 AKG라니 없어요 사실. 못 봤어.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보통 10만원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막상 구매해서 보면은 기능이 없고 맞아요. 그냥 일단은 뭐 컨덴서 마이크로서의 그냥 그 딱 그 기능만.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사실 기능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뭐 보컬 녹음할 때라든가 되게 좀 좋죠. 왜냐면 네. 강한 레벨을 받아야 될 때 알아서 이렇게 패드도 시켜주고 그죠.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좋은데 그게 AKG라니. 네, AKG라니. 네. 감사한 일이죠. 네. 지금 네. 10만 원. 그러면 바로 이제 삼성 사이트에 들어가서 네. 또 살펴보도록 참 하겠습니다. 참 어색하네요. 맞아요. 삼성에서 지금 네. AKG를 보고 있습니다. P120 여기 들어와서 보고 있고요. 뭐 하만 1인 라이브 패키지 뭐 이런 게 나와 있네요. 그 여러분들 그 저희가 사실 그 공식 사이트에서 볼 게 없습니다. 네. 노이즈 없이 선명한 P120 마이크. 이게 다야. 네. 이게 답니다. 이게 다고 진짜 없어요. 없어요. 갑자기 이제 미친 콘솔을 잠시 이렇게 네. 해주시고 스펙 이거 봐. 3분의 자. 2인치 콘덴서 마이크, 신호대 잡음비 75dB, 마이크 구성품, 마이크 스탠드 어댑터, 크기 165mm. 네, 이게 없어. 없습니다. 뭐 무슨 우리가 평소에 보던 그런 네, 프리퀀시 리스판스라든가 뭐 디테일한 것들 있잖아요. 뭐 폴라 패턴 그 분석 네.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나와 있고요. 뭐 사운드 뭐 맥시멈 사운드 프레셔 레벨 뭐 이런 것도 지금 안 나와 있고. 네. 뭐 그냥 바로 사운드 들어볼까요? 네, 그냥 들어볼게요. 뭐 그냥.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들 AKG인데 뭐 워낙 신뢰 브랜드고 일단 뭐 소리로 우리가 들어보면서 판단하는 게 제일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14부터 체크를 해봐야 네. 되겠죠? 저희가 늘 하는 거죠. 네. 저희 오늘의 시연곡은 최근에 가장 핫한 노래 네. 역주행의 신화 브레이브월스의 롤린입니다. 네. 뭐 사실 뭐 지금 요 편만 보시는 분들은 아 롤린 하는구나 하겠지만 저희는 오늘 지금 연달아 계속 롤린 네. 하고 있죠. 하루 그냥 그거 선곡하면은 그걸로만 그냥 가죠 저희는. 네. 네. 근데 뭐 또 이렇게 하면 또 나중에 보시면은 또 마이크 비교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한번. 그렇습니다. 네. 롤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드라이톤입니다. 214입니다. 네. 온통 너의 생각뿐이야 나도 미치겠어 너무 보고 싶어 매일매일매일 자꾸 초라해지잖아 내 모습이 그대여 내게 말해줘 사랑한다고 롤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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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가 멀다고 롤링 in the deep 롤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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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고 있잖아 baby just only you 뭐 저희가 늘 듣는 소리고 네. 근데 참 언제 들어도 좋다. 그렇습니다. 괜찮은 시원하고, 마이크다. 네. 네, 나레이션입니다. 역주행의 신화 군통령 브레이브 걸스. 네. 네. 하여튼 역주행하셔서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역주행 축하드립니다. 네, 요즘 잠도 못 주무신다고 네. 방송에서 난리가 났던데. 자, 이제 P120 자 드라이. 지금 체급이 네. 3분의 1 3분의 1이 뭐야? 5분의 1 거의 5분의 1인가? 거의 4분의 1에서 5분의 1 사이에요 네. 거의 고사입니다 지금 네. 저도 좀
아까 받으면서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일상은 비교가 됐을 때 기대가 네. 됩니다. 온통 너의 생각뿐이야 나도 미치겠어 미치겠네 아니 내가 아까 지금 뭐야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이거 친해하면서 오 좋네 라고 한 게 이게 그게 내가 그때 감정이 아니라니까 이게 아 좋네 진짜 좋다니까요 보고 싶어 매일매일매일 자꾸 초라해지잖아 내 모습이 그대여 내게 말해줘 지금 들었어요? 이 충분히 저음도 들어가는 거 그대여 내게 말해줘 사랑한다고 lon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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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가 멀다고 rolling in the deep lon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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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고 있잖아 baby just only you 아무 말도 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나레이션까지 듣고 알았어 새 시대의 군통령 역주행의 신화 Brave Girls. 뭐야 아니, 이거? 잠깐만, 아이. 아니, 아 이래버리면 안 되지. 이 가격에 이게 있으면 안 되지. 아니 그 왜냐하면 아까도 내가 이걸 들으면서 이게 10만 원이라고? 되게 좋다 좋다 하면서 내가 계속 녹음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근데 이거 이래버리면 이거 약간 경계를 너무 많이 뿌셨는데. 생태계 교란 좀 오랜만에 또 나. 오랜만에 봤네. 와, 뭐야? 이게 잠깐만,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아니, 너무 들을 만한데? 지금 아 사운드의 디테일이랑 하이는 당연히 일사가 좋아요. 근데 우리가 가격을 4분의 1이라고만 생각을 해봐도 말도 안 되는 퀄리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이러면 안 돼. 잠깐만. 아니,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음질은 얘가 봐봐 우리 지난 시간에 리라 했잖아. 리라가 얘보다 좀 더 비싼데 10만 원대 중후반인데 리라 듣고도 아니 가격치고는 되게 좋다 했는데 그냥 이거 연주랑 노래만은 얘가 리라보다 더 좋아요. 그럼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자 기타만. 기타만 갈게요. 120부터 네, 120, 기타입니다. 120. 네, 그리고 214입니다. 와, 차이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 자, 다시 120입니다. 1, 2, 3번만 더 들어봐요. 아, 아니 당연한 얘기지만 1사가 더 좋긴 좋아요. 1사는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중음역대 중음역대의 되게 편안한 사운드에 위쪽에 이렇게 한 단계 쫙 붓으로 칠해놓은 것 같은데 아, 그리고 하이까지. 심지어 지금 일사 개인이 약간 더 작아요 그러니까 지금 찹소리가 그러니까 수음력이 좋아서 찹소리가 좀 크게 보이는 거지 기타 지금 파형 자체는... 같은 경우는 사실 훨 작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요 정도를 해야 지금 이 기타가 어느 정도 맞는단 말이죠 이 소리가 지금 사실 더 올리면 찹소리가 굉장히 커지는데 지금 이 보시면 알겠지만 요 파형 정도 돼야 네. 지금 맞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 214 중간 이제 후렴부 한번 들어볼게요. 이 정도 들어온다고 원래. 이 정도고. 좋네. 좋지 뭐 214. 네, 좋죠. 네. 여기가 아 근데 얘도 그러니까 뭐냐면은 120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기타리스트적으로 말하면 이제 초고역대 프리센스가 120이 약간 좀 약해요. 네, 그건 없어요, 네. 확실히. 네. 근데 얘가 4분의 1 가격이라고 내가 사람들한테 아무리 시작하는 단계라도 10만원짜리 컨덴서 사지 말라 그러거든요 의미 없다고 왜냐하면 결국에는 와. 나중에 또 부족해서 또 업그레이드하고 또 업그레이드 할 건데 이왕이면 우리가 일사 추천한 이유가 그거, 있잖아 왜냐하면 그 일사를 사서 그냥 데모까지도 비비고 그리고 실제로 좋은 컨버터로 받았다면 사실 결과물로도 쓸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아 이게 근데 뭐 술 한 잔 아낀다고 갈 수 있는 영역의 가격 차이가 아니라 뭐 3, 40만원 차이가 나버리니까. 와, 와 여기서는 이거를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진짜. 간만에 역대급이네. 잠깐만 그러면은 이제 웨사운드로 120 네. 한번 들어볼게요. 온통 너의 생각뿐이야 나도 미치겠어 너무 보고 싶어 아니 우리가 작업하면서 늘 내고 싶은 소리 아니야 이게 그냥 이 정도면 됐지 뭘 물론 지금 뭐 컴프레서도 안 걸었는데 매일매일
초라해지잖아 내 모습이 그대여 내게 말해줘 오케이 와 이거 자, 뭐야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도 제안하고 지금 순간 저 머릿속에 패키지가 떠올랐어요 아이디 4 마크 2랑 얘랑 딱 사시면은 50만원대 끝나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랑 마이크가 끝나 그치 둘 다 50만원 언더로 아마 끝날 거예요 아마 와 자 봐봐요 아이디 4 세일 들어가면은 24만원 얼마 이게 뭐 한 뭐 11만원이라 치고 35만원 5만원 6만원에 여러분들 정말 좋은 성능의 마이크와 이거가 해결이 돼요 끝 진짜 할 말이 없어. 약간 진짜 어이가 없네. 우리 214 웨트 한번 들어볼게요. 214 웨트 듣고 그리고 다시 214 웨트 듣고 네. 보컬 한번 비교해 보자. 아, 네네. 리드 보컬. 네. 온통 너의 생각뿐이야. 나도 미치겠어. 너무 보고 싶어. 매일매일매일. 저희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초고역대를 잡아내는 거는 214가 정말 확실히 있어요. 네. 자꾸 초라해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비빌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거랑 비빌 수 없는데 그래도 지금 들어보세요. 내 모습이 그대여 내게 말해줘. 그러니까 비빌 수 있다라는 게 지금 그러니까, 문제인 거지. 보인다고 막 그게 보이는 게 문제야. 와 비벼지네. 자 그러면은 보컬 리드 보컬. 롤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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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린부터 들어보죠. 롤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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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가 멀다고 롤링 인 더 딥 롤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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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롤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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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는 안 나. 방금처럼 씨 이런 이거는 못 잡아내는데 근데 와 비빈다. 와 미쳤어. 이 간만에 214한테 비비는 저가형대가 있네. 야 대박이다. 자 이거 마지막으로 120 그냥 웨스 사운드 그냥 쭉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온통 너의 생각뿐이야 나도 미치겠어 너무 보고 싶어 매일매일매일 자꾸 초라해지잖아 내 모습이 그대여 내게 말해줘 사랑한다고 Lon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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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ely, lonely, lonely. 하루가 멀다고 rolling in the deep. Lonely, lonely, lonely. Lonely, lonely, lonely. 기다리고 있잖아, baby. Just only you. 와, 와, 여러분, 대박이다. 여러분 오늘 그냥 바로 그냥 마무리 멘트 할게요. 아, 네, 그냥 뭐 사람 여러분 이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마무리 멘트 그냥 할게요. 네, 이거 하세요. 이거 뭐 할 말이 필요 없고. 여러분 이제 앞으로 입문용 마이크는 P120으로 임명하겠습니다. 방구석 미션의 양사입니다. 레코딩 타임!